오늘은 M135업 분석의 짧은 경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 숲에 아나타 빈티까 월림에 머무셨다. 그때 또데아의 아들인 수바 바라문 학도가 세존을 뵈러 갔다. 세존을 뵙고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또데아의 아들인 수바 바라문 학도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고따마 존자시여,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 때문에 같은 인간으로서도 천박한 사람들이 있고 고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명이 짧은 사람들도 있고 수명이 긴 사람들도 있으며 병약한 사람들도 있고 건강한 사람들도 있으며 못생긴 사람들도 있고 잘생긴 사람들도 있으며 세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세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부유한 사람들도 있으며 낮은 가문의 사람들도 있고 높은 가문의 사람들도 있으며 통찰지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통찰지를 갖춘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 때문에 같은 인간으로서도 천박한 사람들도 있고 고귀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바라문 학도여, 중생들은 업이 바로 그들의 주인이고 업이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그들의 권속이고 업이 그들의 의지처이다. 업이 중생들을 구분지어서 천박하고 고귀하게 만든다. 저는 고따마 존자께서 간략하게 설하시고 상세하게 그 뜻을 분석해 주시지 않으시니 상세하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고따마 존자께서 간략하게 설하시고 상세하게 분석해 주시지 않은 그 뜻을 제가 상세하게 이해하도록 법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문 학도여, 그렇다면 잘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잡돌이하라. 이제 설하리라. 그러겠습니다, 존자시여라고 또데아의 아들인 수바 바라문 학도는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라문 학도여, 여기 어떤 여자나 남자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다. 그는 잔인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살해와 파괴를 일삼고 뭇 생명들에게 자비가 없다. 그는 이런 업을 짓고 완성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지 않고, 만일 인간으로 온다면 어떤 곳에 태어나더라도 그의 수명은 짧다. 바라문 학도여,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잔인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살해와 파괴를 일삼고, 뭇 생명들에게 자비가 없는 행위는 수명을 짧게 하는 길이다. 여기 어떤 남자나 여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긴다.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는다. 양심적이고 동정심이 있으며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머문다. 그는 이런 업을 짓고 완성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난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지 않고 만일 인간으로 온다면 어떤 곳에 태어나더라도 그의 수명은 길다. 바라문 학도여,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며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으며 양심적이고 동정심이 있으며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머무는 행위는 수명을 길게 하는 길이다. 바람은 학도여, 여기 어떤 여자나 남자는 손이나 흙덩이나 막대기나 칼로써 중생들을 해코지한다. 그는 이런 업을 짓고 완성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지 않고 만일 인간으로 온다면 어떤 곳에 태어나더라도 그는 병이 많다. 바람은 학도여, 손이나 흙덩이나 막대기나 칼로써 중생들을 해코지 하는 행위는 병약하게 하는 길이다. 바람은 학도여, 여기 어떤 여자나 남자는 손이나 흙덩이나 막대기나 칼로 중생들을 해코지 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업을 짓고 완성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천상에 태어나지 않고 만일 인간으로 온다면 어떤 곳에 태어나더라도 그는 건강하다. 바람은 학도여, 손이나 흙덩이나 막대기나 칼로써 중생들을 해코지 하는 행위는 건강 꼬지 하지 않는 행위는 건강하게 하는 길이다. 여기 어떤 여자나 남자는 성을 잘 내고 성미가 급하다. 사소한 비난에도 노여워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분개한다. 분노와 성냄과 불만족을 드러낸다. 그는 이런 업을 짓고 완성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지옥에 태어나지 않고 만일 인간으로 온다면 어떤 곳에 태어나더라도 그는 못생긴 몸을 받게 된다. 바람은 학도여, 성을 잘 내고 성미가 급하며 사소한 비난에도 노여워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분개하며 분노와 성냄과 불만족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행위는 얼굴이 못생기게 하는 길이다. 바람은 학도여, 여기 어떤 여자나 남자는 성을 잘 내지 않고 성미가 급하지 않다. 많은 비난에도 노여워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분개하지 않는다. 분노와 성냄과 불만족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이런 업을 짓고 완성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천상에 태어나지 않고 만일 인간으로 온다면 어떤 곳에 태어나더라도 그는 잘 생기게 된다. 바람은 학도여, 성을 잘 내지 않고 성미가 급하지 않아 많은 비난에도 노여워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분개하지 않으며 분노와 성냄과 불만족을 드러내지 않는 행위는 잘 생기게 하는 길이다. 바람은 학도여, 여기 어떤 여자나 남자는 질투가 심하여 다른 사람이 얻은 이득과 환대와 존중과 존경과 칭송과 예경을 질투하고 시샘하여 질투심에 묶여버린다. 그는 이런 업을 짓고 완성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지옥에 태어나지 않고 만일 인간으로 온다면 어떤 곳에 태어나더라도 그는 세력이 없다. 바람은 학도여, 질투가 심하여 다른 사람이 얻은 이익과 환대와 존중과 존경과 칭송과 예경을 질투하여 시샘하여 질투심에 묶여 버리는 행위는 세력을 없게 하는 길이다.
바람은 학도여, 여기 어떤 여자나 남자는 질투를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얻은 이득과 환대와 존중과 존경과 칭송과 예경을 질투하지 않고 시샘하지 않으며 질투심에 묶이지 않는다. 그는 이런 업을 짓고 완성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천상에 태어나지 않고 만일 인간으로 온다면 어떤 곳에 태어나더라도 그는 세력이 있다. 바람은 학도여, 질투를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얻은 이득과 환대와 존중과 존경과 칭송과 예경을 질투하지 않고 시샘하지 않으며 질투심에 묶이지 않는 행위는 세력을 잇게 하는 길이다. 바라문 학도여, 여기 어떤 여자나 남자는 사문가 바라문에게 음식과 음료와 옷과 탈것과 화환과 항연 연고와 침상과 거처와 등불을 보시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업을 짓고 완성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지옥에 태어나지 않고 만일 인간으로 온다면 어떤 곳에 태어나더라도 그는 가난하다. 바라문 학도여, 사문과 바라문에게 음식과 음료와 옷과 탈 것과 화환과 향과 연고와 침상과 거처와 등불을 보시하지 않은 행위는 가난하게 하는 길이다. 바라문 학도여, 여기 어떤 여자나 남자는 사문과 바라문에게 음식과 음료와 옷과 탈 것과 화환과 향과 연고와 침상과 거처와 등불을 보시한다. 그는 이런 업을 짓고 완성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천상에 태어나지 않고 만일 인간으로 온다면 어떤 곳에 태어나더라도 그는 부유하다. 바라문 학도여, 사문과 바라문에게 음식과 음료와 옷과 탈 것과 화환과 향과 연고와 침상과 거처와 등불을 보시하는 행위는 부유하게 하는 길이다. 바라문 학도여, 여기 어떤 여자나 남자는 완고하고 거만하여 예경해야 할 사람에게 예경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맞아야 할 사람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맞지 않고 자리를 양보해야 할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길을 양보해야 할 사람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지 않으며 존중해야 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공경해야 할 사람을 공경하지 않고 숭배해야 할 사람에게 숭배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업을 짓고 완성하여 몸이 죽은 뒤 지옥에 태어나지 않고 만일 인간으로 온다면 어떤 곳에 태어나더라도 그는 낮은 가문에 태어난다. 바라문 학도여, 완고하고 거만하여 예경해야 할 사람에게 예경하지 않은 행위는 낮은 가문에 태어나게 하는 길이다. 바라문 학도여, 여기 어떤 여자나 남자는 완고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아서 예경해야 할 사람에게 예경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맞아야 할 사람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맞고 자리를 양보해야 할 사람에게는 자리를 양보하고 길을 양보해야 할 사람에게는 길을 양보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며 존중해야 할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할 사람을 공경하고 숭배해야 할 사람에게 숭배한다. 그는 이런 업을 짓고 완성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천상에 태어나지 않고 만일 인간으로 온다면 어떤 곳에 태어나더라도 그는 높은 가문에 태어난다. 바라문 학도여, 완고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아 예경해야 할 사람에게 예경하는 행위는 높은 가문에 태어나게 하는 길이다.
바람은 학도요. 여기 어떤 남자나 여자는 사문이나 바라문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지 않는다. 존자시여 무엇이 유익한 것입니까? 무엇이 해로운 것입니까? 무엇이 비난받을 일입니까? 무엇이 비난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까? 어떤 행위가 제게 오랜 세월 손해와 괴로움이 따르게 합니까? 어떤 행위가 제게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따르게 합니까? 라고 그는 이런 업을 짓고 완성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지옥에 태어나지 않고 만일 인간으로 온다면 어떤 곳에 태어나더라도 그는 우둔하다. 바라문 학도여, 사문이나 바라문을 찾아가서 존자시여라고 질문을 하지 않는 행위는 어리석게 태어나는 길이다. 바라문 학도여, 여기 어떤 여자나 남자는 사문이나 바라문을 찾아뵙고 질문을 한다. 존자시여, 무엇이 유익한 것입니까? 무엇이 해로운 것입니까? 무엇이 비난받을 일입니까? 무엇이 비난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까? 어떤 행위가 제게 오랜 세월 손해와 괴로움이 따르게 합니까? 어떤 행위가 제게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따르게 합니까? 라고 그는 이런 업을 짓고 완성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 하늘 세계에 태어나지 않고 만일 인간으로 온다면 어떤 곳에 태어나더라도 그는 통찰지를 가진다. 바라문 학도여, 사문이나 바라문을 찾아뵙고 존자시여라고 질문하는 행위는 통찰지를 갖게 하는 길이다. 바라문 학도여, 이처럼 수명을 짧게 하는 행위는 그의 수명을 짧게 한다. 수명을 길게 하는 행위는 그의 수명을 길게 한다. 병약하게 하는 행위는 그를 병약하게 한다. 건강하게 하는 행위는 그를 건강하게 한다. 못생기게 하는 행위는 그를 못생기게 한다. 잘생기게 하는 행위는 그를 잘생기게 한다. 세력을 얻게 하는 행위는 그의 세력을 얻게 한다. 세력을 잃게 하는 행위는 그를 세력이 잃게 한다. 가난하게 하는 행위는 그를 가난하게 한다. 부유하게 하는 행위는 그를 부유하게 한다. 낮은 가문에 태어나게 하는 행위는 그를 낮은 가문에 태어나게 한다. 높은 가문에 태어나게 하는 행위는 그를 높은 가문에 태어나게 한다. 어리석은 자의 행위는 그를 어리석게 한다. 통찰지를 가지게 하는 지혜로운 행위는 그를 지혜로운 통찰지를 갖게 한다. 바라문 학도여, 중생들은 업이 바로 그들의 주인이고 업이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그들의 권속이고 업이 그들의 의지처이다. 업이 중생들을 구분지어서 천박하고 고귀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또대아의 아들인 수바 바라문 학도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담아 존자시오.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곧담아 존자시오.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어있는 것을 걷어내 보여주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곧담아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담아 존자께 귀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귀합니다.
곧담아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 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귀히 하옵니다. 업 분석의 짧은 경 M135가 끝났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세요. 요즘에 코로나도 뭐 기승을 떨치고 있는데 모쪼록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호흡 명상, 호흡에 마음 챙김 명상 항상 예, 실천하시고요. 감사합니다.